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편집을 마쳤습니다. 사고로 뒷다리가 모두 마비됐던 바동이가 구조된 지 1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그동안 영상을 뜨문뜨문 올린 이유도 어찌 보면 바동이 때문이었는데요. 하루 일과에 꽉 차있던 기저귀 뽀이가 이제 사라졌으니까요. 입양은 어디로 갔을지 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동이 입양 썰을 풀어드릴게요. 시간을 돌려 보면은 작년에 바동이 입양을 보내려고 팬미팅을 했었어요. 바동이를 입양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신 분들이 직접 만나보고 바동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책임질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감자님이 나중에 연락을 주셨어요. 진짜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감자님인데 몇 년 전에 궁팡에 참여했을 때 제가 요 선물을 받았었거든요. 이걸 떠주신 감자님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후지마비를 두 번 입양 보냈다가 두 번 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그 감자님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됐었어요. 힘들까봐. 그래서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어요. 바동이를 캠핑 보내보는 게 어떻겠냐. 한 1-2주 데리고 있어 보면서 기저귀도 갈아보고 보면서 겪어보는 게 어떨지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그 감자님은 오히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보냈는데 이 감자님이 바동이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케어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캠핑 끝나고 돌아왔는데 눈빛이 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한 거야. 바동이가 자기를 왜 데려왔냐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막 병원으로 출발해야 할 때도 이 감자님이 저희 집까지 오셔서 바동이 픽업해서 이렇게 몇 주 동안 봐주시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정도면 입양에 대한 확신이 설만하잖아요. 얘 바동이가 그 집만 가면 깔끔을 떠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막 기저귀 벗어 던지고 막 똥 엄청 막 싸고 하면서 그 집에서는 너무 깔끔하고 너무 착하게 지내더라고. 제가 볼 때는 얘도 뭔가 낌새를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진짜 강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막 간식 바닥에 뿌려주고 막 그 집은 우쭈쭈쭈 키우는 집이었어요. 완전 왕자님처럼. 게다가 그 집에 있는 고양이들도 엄청 무던하더라고요. 고민을 하다가 감자님이랑 만나서 우리 결판을 지읍시다 해서 바동이 재활 받는 날에 그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시라고 해서 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진지하게 면담을 하고. 이 표정 봐. 엄청 좋아한다. 이러고 그냥 계속 들고 다니죠. 얘 왜 좋아해? 웃기네. 재수없지 표정. 아 근데 이 시간 걱정되는 거 있어. 뭐? 얘 너무 뚱땡이 될 것 같아. 맞아. 어쩔 수 없네. 저 이불이 너무 웃기는 거. 다 튀어나오고. 핫팩 같아, 핫팩. 원래 다 덮었잖아, 몸. 맞아, 처음 왔을 땐 다 덮었어. 입양을 보내기로 저도 그리고 감자님도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1년 동안 정들어서 저도 힘드니까 그날 바로 감자님 차에 태워서 바동이를 보내버렸어요. 이게 뭐야? 표정이 다시 좋아졌어. 어때요? 아, 잘가 마동이. 안녕. 바동이가 감자님들이랑 같이 구조한 아이잖아요.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었고 감자님들 덕분에 치료도 잘 받아서 걷지는 못했지만 좋은 휠체어도 타고 아직도 앞다리 잘 안 뭉치고 지내고 있어요. 감자님들 덕분에. 아 그리고 바자회로 모은 바동이 치료 비용은 탈탈 다 사용을 했는데 요것도 지난번에 이어서 영수증이랑 같이 상세히 정리해서 인스타랑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알차게 좋은 병원에서 재활을 열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동이가 존재감도 컸고 특히나 감자님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입양 갔다는 소식을 알리기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감자님들에게 회피하고 좀 골머리를 알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바동이 인스타 계정도 있고 소식도 열심히 올려주시고 있으니까 요 계정에서 바동이를 꾸준히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좀 더 컸어요. 완전 돼지 됐으니까 좀 놀라지 마시고 요 정도면은 뻔증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바동이 보내고 임보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집에 다른 임보 뽀이가 와 있으니까 요 아이 소식도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그동안 바동이 너무 사랑해주시고 너무너무 많이 좋아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알라서 내기 쉬운 후지마비 뽀이가 이렇게 대구에 계신 소방감자님을 통해서 구조가 되고 이렇게 인기 뽀이가 되어서 입양을 간다는 게 다른 장애묘를 입양 보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희망적이었다는 얘기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렇게 입양을 간다는 게 정말 감동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도 또 금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진짜 고마워요, 감자님들. 안녕!